이번엔 정미경 후보. 네,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당의 얼굴들, 지도부,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사실 나만 돋보이는 정치를 자꾸 하시다 보니까 이 공동체, 당과 나라가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번 대선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니까요.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당과 그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돋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께는 이제 자긍심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추상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겁니다. 그것도 저 혼자 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. 당원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. 답은 다 그곳에 있습니다. 다 수렴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잘 만들어서 그걸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절차 밟아서 당원 당규에 넣어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합시다.